우리가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면 반드시 무엇을 행하는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사람은 믿는 것만 행하기 때문이죠. 말은 속일 수 있지만 행동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 망고의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소위 거듭났다면, 거듭났다는 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결심을 한 것이나 혹은 사람이 고생을 해도 좀 변해요. 고생하면 변합니다. 그건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이 그 사람을 조금 바꾸기도 해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건 거듭난 것과 상관없어요. 원래 거듭났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이 거듭난다는 표현의 원뜻은 하늘에서 난 자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국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처럼 못 살게 되는 것이죠. 왜? 시민권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거듭나는 것은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이지만은 그 거듭난 영은 반드시 외형적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망고의 진리입니다. 1907년 우리나라의 대각성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주년 되던 해 2007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집회를 했는데, 그때 강사로 서신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그분은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미련도 없는, 육신은 병들어 계셨고 암투병 중이셨고 목회는 은퇴하셨으니 거칠 것이 없으셨지요. 그분이 당신의 목회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면서 나는 목회에 실패한 것 같다. 사람 눈치를 보고 진리를 외치지 못한 때가 많았다. 그분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국교회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망해가고 있다. 그런 요지의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 절대적 조건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음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 조건이다. 100%. 이건 뭐 누구도 부정 못한다. 믿음이 우리 구원받음에 있어서 100% 절대적 조건이라면 행함은 따라오는 필수적 조건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열매는 못 속인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루마니아가 구소련의 위성국가로 공산치하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존 오로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루마니아 지하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셨는데, 서슬퍼런 감시 당국의 그 눈을 피해가지고 지하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셨겠어요. 목사님만 힘든 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는지, 예배를 끝나면 통곡을 하고 일어나가지고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그분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회심하겠다고 결심한 그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다시 특별히 훈련을 시켜요.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의 교리를 가르친 다음에 그중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의 명부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이미 침투해 있는 간첩들에 의해서 이 명부는 상부에 보고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혼사끼리 맡기게 되고, 여러분의 재산은 다 빼앗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겠느냐? 그러면 그 중에 상당수는 다시 주저앉아 버려요. 그 중에 일부만 세례를 받겠다고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남을까요? 우리 중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삼각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당연히 포도나무는 포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가지의 열매가 맺혀요. 모든 나무가 다 그래. 가지의 열매가 맺는 법이야.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냐? 그 나무의 열매, 즉 예수님의 열매. 그냥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다. 그러면 이 가지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든지 노력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본문에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내가 맺게 할 것이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뭐냐?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가 각자 기질이 달라요. 같은 형제라도 한 배에서 나온 형제도 기질이 달라.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여러분의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요. 심지어는 신앙의 칼라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100명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10,000명이 모였던 우리가 공이 맺어야 열매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과 상관없어. 우리의 상처와 상관없어. 우리의 배경과 상관없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공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면 100%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떠벌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떠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표가 나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교회에 있던 세상에 있던 시장판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그의 열매로 그 사람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망고의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이, 예수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이 거듭난 성도의 결과라고 볼 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어렵지 않다. 거꾸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척하고 살 수가 있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술자리에 가면 드러나야 돼. 뭔가를 결정할 때 되면 딱 드러나야 돼. 주일이 되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열매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게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버겁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야, 저 목사 율법적이네. 아니라니까. 율법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열매는 속일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 거듭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꿨는데 주일 성수를 어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거짓말하고 못 살아. 옛날에는 그냥 대충 얼렁뚱땅 그런 것도 있었어, 사실은.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똑똑하다고 그래. 융통성 있다고 그래.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만히 두지를 않으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오늘 주님께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봐요. 시작.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아멘.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쁘대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살았지만 너무너무 기쁘다. 왜냐? 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쁘다. 계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 그것을 지키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 그래서 나는 이 기쁨을 너에게 나누고 주고자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은 율법적이거나 고역적인 삶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이라.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 나쁜 걸 주실 리가 없어요. 십자가가 힘들고 고달프고 예수를 믿는 것이 고역스럽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탄이 쳐놓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특권인지를 몰라요. 이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노라.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경이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이요. 자, 시작.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난다. 이게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자기들이 잘못해서 휘말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기쁘다. 왜 기쁘냐? 우리 같은 것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런 채찍을 당하고 매를 맞는 자로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받아줬다는 사실. 이 기쁨을 속일 수가 없어서 그냥 웃고 나오는 거예요. 웃고 나오는 거예요. 미친 거지요. 이게 정상이요. 이게 정상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좋던 것이 싫어지고 옛날에 버겁게 여기지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거. 그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거듭난 증거, 열매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 있냐 그 말이에요. 구원은요. 조금 복잡한 말로 법적인 차원과 경험적 차원이라는 두 가지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법적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은 법적인 칭의라고 그래요. 우리를 칭의, 법적인 차원의 구원을 칭의라고 그래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어떤 원칙이에요. 원리, 법,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를 칭의라고 그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걸 칭의라고 한다면 칭의 받은 우리가 경험적 차원의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열매.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제가 조금 알기 쉽게 이야기해 보면 진정한 구원은 아까 옥 목사님 말했다시피 한국교회는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는 아주 나쁜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는데 믿음과 행함은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법적인 차원의 구원과 경험적 차원의 구원은 구분될 수 없다. 즉 예를 들면 목사가 됐는데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가 되려면 두 가지 차원을 충족시켜야 돼요. 첫째는 법적으로 제가 목사여야 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인정한 과정을 다 이수해야 돼요.
학교를 마치고 시험을 치르고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목사가 된 거예요. 등록된 목사예요. 그럼 법적 차원으로 내가 목사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다워야 목사예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부른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다워야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됨에 열매가 있어야 여러분이 성도인 거예요. 그것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분리하려고 하는 시도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가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명시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행하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친다면, 그죠? 행하는 것만이 믿음이라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 진정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사람은 첫째 열매가 어떤 열매가 일어나냐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거룩함, 마음의 순결함. 왜? 구원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마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영과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소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인데 영접을 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찌 변화가 안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집에 누가 왔어요. 그것도 아주 장기적으로 머물러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조카만 와서 하나 안 와 있어도 완전히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 음식이 달라지고 잠자는 시간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그렇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삶은 요동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없다?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상태로 교회 나올 수 있죠. 그런 상태로 봉사할 수 있죠. 그런 상태로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니 그 중심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 부담을 느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애쓰고 힘쓸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짜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는요 믿음과 행함의 완벽한 조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는 순교해야 하는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채로 톱으로 잘라버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의 증거는 뭐냐? 순교였다. 당시에는 순교였어. 여자들은 강간을 당했습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은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로마에서 죽였느냐? 사람을 산채로 광야에 내놓고 가죽을 벗겨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사람을 둘러씌워가지고 꼬매버려요. 그리고 떼앞볕에 내놔버립니다. 그러면 피가 철철 흘리는 가죽이 시간이 흐르면서 오므라들을 거 아니요. 오므라들여서 그 안에서 숨이 막혀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어요. 그러한 것들을 겪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행위가 변합니다. 어쩔 수 없는 공식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신학할 때 방에서 네 명씩 같이 기숙을 했는데 어느 날 방에 들어갔더니 외출하고 돌아온 친구가 엎드려서 울고 있어요. 책상에서. 왜 울고 있냐? 실연을 당했냐?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운전을 하고 오다가 교차로에 차가 많이 밀려 있으면 파란불에 들어갔지만 신호가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억울하지요. 그때 교통순경한테 단속을 당했다는 거예요. 한 시간을 싸워서 자기가 딱지를 안 띄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호기 좋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야무지다고. 그러나 이 친구는 울고 있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한 시간을 논쟁을 하고 와서 딱지를 안 띄고 왔으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좋은 목사가 됐어요. 마음이 변하니까. 성령이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오치만이는 거듭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 후에 그의 간증에 보면 지금도 100년도 전에 중국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오치만이가 학창시절에 거듭나서 자기 동료들과 한 방을 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중국 사회가 얼마나 열악했을까? 거기서 얼마나 불편하고 좁은 데서 살았겠어요? 머리를 감고 들어와가지고 수건으로 머리를 털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성령께서 그걸 용납하지를 않아.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 배를 끼쳐서 미안하다. 나중에 친구들이 듣다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한다. 이 좁은 공간에서 어쩔 수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우리한테 머리를 털 때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성령이 간섭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도 간섭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주변 사람들을 낙담하게 만들고 시험을 주고 황당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필경 그 사람은 그 마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기질이 그렇습니다. 기질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와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진짜 할례가 있고 가짜 할례가 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라면 남자라면 난 지 8일 안에 성기의 표피를 떼어내는 예식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그랬는가?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을 때 할례를 받으셨어요.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특권이자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일컬어서 말할 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조롱을 했어요. 이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향하여 사도 바울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았어요.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까? 놀라지 마시오. 과학이 발전해서 이걸 연구를 해봤는데 사람이 태어난 지 8일째 가장 피의 응고가 잘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 잘 받게 하려고 후유증 없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건 뭐 이제 큰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에 긍지가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구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그 할례는 필요가 없다. 참으로 불가능한 일 같지만은 설령 무할례자가 이방인들이 말씀을 철저히 지켜나간다면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자와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표면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오늘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의 삶에 말씀을 준수하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교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세례를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봤는데 세례를 받는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 100% 안 달라져. 육신의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의 세례. 그러니까 육신의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마음의 세례를 받지 못해서 속이 더럽고 흉악하고 흉측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고, 설령 교회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마음의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요. 어려울 게 하나 없는 이야기라니까요.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이름도 몰라. 어떤 자매는요, 교회에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신사참배 거절했다가 순교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례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은 집사도 아니야. 이 사람은 성경도 몰라. 근데 한 가지는 알아. 자기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한 가지는 들었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 우상 숭배를 거절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의 인생을 바꿔놨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라. 그것이. 두 번째는요, 거듭난 예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믿노라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더 잔인해지고 더 이기적이고 예전보다도 이웃과 친족을 향하여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100%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사이비 신앙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가짜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노라 하면서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다. 이건 도덕으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한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점점점 이상망측한 삶의 습관들이 나타난다든지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더 거리가 멀어진다든지 가족 간에 소원해진다든지 형제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알아요. 무슨 말이냐?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고 거리를 두는 것과 우리의 부덕함과 비윤리적 이기심으로 거리를 두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대번에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희생을 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사는 나의 삶을 사람들은 알아요. 주일날 행사가 있을 때 못 가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평소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다면. 아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평소에 사랑이 없다면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를 구실 삼아 그 자리에 아직 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조롱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 그런 말이요. 사람은 고생을 해도 변하기도 하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자리에 의해서 사람이 변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가짜라 그랬어.
데이비드 클락슨 목사님은 1621년 영국에서 태어난 청교도 신학자요 목회자인데 이분은 그 당시 리차드 백스터, 토마스 굿윈 이런 사람들 아주 당대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된 대단한 분들과 함께 목회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한 말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아주 이야기가 뼈에 와 닿습니다. 자, 보세요.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황주의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카톨릭 신자는 교황주의자들은 천국에 갈 공로를 쌓기 위해서 일을 한다. 바리새인들은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 노예는 내맞거나 욕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한다. 형식주의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꾸짖는 양심의 가책을 달래기 위해서 일을 한다. 명목상 거듭나지 못한 가짜 신자들은 고백만 많이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끄러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여 부지런히 일을 한다. 그러나 거듭난 참된 신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 참신자는 하나님과 교회를 일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다. 제가요, 자주 고백했지만은, 목사잖아요? 목사죠.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진짜 거듭나서 이렇게 변했는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변한 척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나도 모르니 여러분은 더 모르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주님은 아셔.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왜 그 봉사를 하는지 여러분도 속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설교에 도움되기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 의의는 절대 아니고 14년차 개척을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를 한 번도 저는 안 빠져봤어요. 무단으로 안 빠져봤다 그 말이에요. 무단으로. 지방에 간다든지 집회를 간다든지 공식적인 비움 외에는 내가 새벽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어. 근데 이런 말 하면 또 꼭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상 지금까지 한 번도 반복해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 매주마다 진을 빼서 내가 설교 준비를 했어요. 남의 설교를 가져온 적이 거의 없어요. 가져왔다 흔들 반드시 내가 출처를 밝히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설교도 내가 구원신앙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하고 있다고 내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을 읽고 읽고 읽어도 어느 때는 설교의 구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30번, 40번을 읽어도 설교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주일은 다가오는데 설교거리가 떠오르지 않아서 몸부림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산물로 오늘 제가 여기서 있는데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문제는 그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지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사업도 그렇게 할 사람이고 다른 세상의 일도 그렇게 할 사람이었는데 목회를 한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지 기질상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거는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럼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느 날 못하겠다 그 일을. 왜? 사람들이 무슨 말이 많아서 못하겠대. 기껏 해봤자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겠대. 그러면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일은 다 가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예수 팔아서 자기의 공로 쌓은 일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터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봐라 얼마나 잔인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 광야길을 이끌었는데 나 같으면 하루라도 가서 죽이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루라도 땅을 발발보고 죽여.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쳐다봐라. 느보산에 올라서 보고 보기는 하되 못 들어간다. 보여주지나 말지. 어떠세요? 보여주고 죽어버렸어. 늙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 그런데 모세는 받아들여. 왜? 지금까지 걸어온 이 일이 자기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었거든. 이런 사람이 한국에 99% 없더라. 99% 없어. 제가 지방에 집회를 가면 저하고 조금 교제하고 보면 마음을 열고 목사님들이 마지막 날쯤 되면 저한테 통곡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 몇 달 전에 선거를 했는데 권사가 못했다고 나갔대. 교인 30명인데. 하나만 안 내려간대. 또 싹 데리고 가버린대. 밖에 나가서 그런 교회를 뭐하러 다니냐고 비방을 한대. 목사님, 내가 목회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 한두 교회가 아니요. 가는 교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 가는 교회마다. 다 가짜들이야. 끝까지 이게 뭐라고? 집사가 뭐고 권사가 뭐고 장로가 뭐라고? 자기의 의의를 앞세우기 때문에 예수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죠. 참된 성도는 상급 때문에 말씀을 지키거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해요.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순교할 때 무척 고민할 거예요. 틀림없어. 따져보겠지요. 내가 죽는 것이 상이다. 그러면 죽을지 몰라. 그러나 죽지 않고도 괜찮다고 여겨지면 죽지 않을 거예요. 그건 사랑의 열매가 아니다. 그런 뜻이. 마지막. 우리가 진정 구원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와 증거가 있어야 되냐면 세상에 대한 승리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한 완전한 승리.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쓸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총과 칼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고통스럽지 않는 것, 이것이 승리요. 이것이 승리요. 미국 장로교 신학자였던 찰스 핫지는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인데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참 거듭난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 이보다 더 쉬운 조건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다. 오늘 우리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들은, 즉 거듭나지 않은 명목뿐인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아도 그분을 믿을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분의 공로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분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마땅히 드려야 한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아마 거의 100%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저도 역시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쉽다.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착각. 그리고 반대로 더 심각해진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변하고 뭔가를 끊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나는 율법주의자야.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애써서 밀어내느라고 애를 썼어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단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죠. 오늘 찰스 하치가 경고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구분되고 있더라. 현대교회가. 모순이라 그런 뜻이에요. 모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성도가 있든지 아니면 즉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 덕을 보려는 사람, 그분을 통해서 내가 출세하고 그분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그분을 통해서 나의 오랜 고민이 해결받기를 위해서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아니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그분께 헌신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의 길을 계속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론,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 마음의 진정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변화,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사랑의 열매, 세 번째 세상에 대한 완전한 승리.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떠나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마땅한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노력의 열매, 또한 나의 기질의 열매가 아닌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착각할까 두렵습니다.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면서 정작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속을까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